정상 가까이 다다르자 계단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아이들은 구호를 외치면서 원숭이 배설물로 더러워진 계단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냥 구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간의 수고비를 받겠다는 아이들의 마음이 순수하게 느껴졌다. 정상에 도착하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힘들게 계단을 오르며 흘렸던 땀을 식혀주었다. 많은 미얀마인들이 힘들게 계단을 오른 이유는 이 사원을 찾기 위해서였다. 사원 안에는 이곳 폭발산을 지키는 산신인 나쌍이 모셔져 있었다. 낫은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부터 믿어온 미얀마의 소속신앙으로 지역마다 다양한 낫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도 많은 미얀마인들이 불교와 낫을 함께 믿고 있었다. 낫에게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올리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사원 앞에서 화살표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화살표를 따라가 보니 작은 동굴이 보였다. 이렇게 모금한 돈은 이곳 사원을 수리하고 유지하는 데 쓰고 있다고 했다. 불교가 덕을 쌓아 내세에 좀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것이라면 낫은 현세의 삶을 위한 것 때문에 어쩌면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미얀마 서민들에게 낫은 더 큰 의지가 되는 것은 아닐까. 다음날 찾은 뉴 바간 지역. 이곳은 정부가 유적지 보호를 위해 올드 바간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을 이주시키면서 형성된 마을이라고 한다. 마을 입구, 독특한 광경이 내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소를 이용해 절구를 빻아 땅콩 기름을 짜고 있는 것이었다. 어느새 절구 안에 기름이 가득 찼다. 땅콩 기름은 거의 모든 미얀마 음식에 빠지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 이 독특한 광경에 발걸음을 멈춘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서양인들에겐 더욱 이색적인 볼거리. 지켜보던 한 여행자는 직접 소절구를 체험해 보겠다고 나섰다. 주변에는 야자나무들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 그중 몇 그루의 야자나무에는 이렇게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 사다리를 타고 야자나무 꼭대기를 오르는 남자.
꼭대기에선 칼로 나뭇가지를 조금 잘라내고 그 끝에서 야자나무 수액을 받아내고 있었다. 통에는 야자나무 수액이 가득 차 있었다. 남자가 직접 미얀마 전통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미얀마 전통주를 만들기 위해선 가장 먼저 야자나무 수액을 체에 걸러내고 걸러낸 수액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야자나무 사탕 태냥을 넣어 1시간 정도 끓여준다. 이렇게 팔팔 끓인 야자나무 수액을 항아리에 붓고 먼저 발효시켜둔 찹쌀물을 넣어 하루 동안 그대로 두어 발효시키는 것. 야, 예차부리. 그녀이네. 이 까우니 신파우다래. 네네. 네, 세이나보. 네, 세이무야. 내 반차부 야우도 세이나. 그렇게 꼬박 하루를 발효시킨 야자나무 수액은 막걸리처럼 걸쭉하게 변해 있었다. 이제 발효된 수액을 따로 마련해둔 항아리에 넣는다. 이 금속판은 중류 과정을 거친 액체를 모으기 위한 장치. 솥으로 항아리 입구를 잘 막고 솥에 찬물을 넣어 불을 떼면 중류 과정이 시작된다.